아무튼 까칠해. 설아 뭐 했어요? 모르겠는데요. 모르겠는데. 솔직히 또 만났네요. 촬영 아직 안 끝났어요? 거의 다 찍었어요. 할머님은요? 조만간 퇴원하실 거예요. 저 자식. 야, 금설아! 너 지금 여기서 뭐해? 아, 왜 또 이 남자랑 있어? 또라니. 우연히 만난 거야. 우연히 만났는데 왜 웃어? 이 자식 보면서. 나 설아 남자친구인데 얘 임자 있는 애예요. 쳐다보지 말라고.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가! 할 말 있어. 죄송합니다. 나중에 뵐게요. 뭘 나중에 봐. 또 만나기만 해봐. 가만 안 두어. 설아야! 아우, 저 밥맛. 누구냐? 어, 금선배 남자친구. 내가 진짜 금설아 다 좋아하는데 딱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저 남자야. 왜 저런 남자를 만나는 몰라. 아무 사이 아니라면서 또 같이 있으니까 너 같으면 눈 안 돌아가겠냐? 너도 오빠만 알지?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아버님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. 그 상황 안 좋은데 또 그 남자랑 있는 거 엄마가 보면 더 복잡해지니까. 아버님은 괜찮으셔? 다 젖으셨던데. 괜찮다고 하셨어. 그래? 다행이다. 근데 내가 안 괜찮아. 나 걱정할까 봐 하시는 거짓말이거든. 오빠, 난 우리 부모님 고개 숙이게 하는 그런 딸은 되기 싫어. 이번엔 꼭 너 때문이 아니라 그 민희 때문에. 아, 그 삼겹살 때문에 더 꼬인 거라니까. 내가 엄마 설득하고. 아니, 안 그래도 돼. 우리 그만 만나자. 야, 너 어떻게 그런 말을. 난 오빠가 언니 친구여서 반가웠고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어. 근데 솔직히 좋아하는 마음은 도저히 안 생기더라. 진작 말했어야 됐는데. 미안해. 그런 말이 어딨어.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. 난 내 마음 다 줬다. 오빠. 난 못해. 안 헤어질 거야. 설아야, 네가 지금 흥분해서 되게 감정적인데 남녀 관계가 그렇게 무자르듯이 탁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. 부모님 욕먹이면서까지 만날 만큼 오빠 좋아하지 않아. 금설아 너 진짜. 미안해.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. 갈게. 설아 거기서. 거짓말이지? 거짓말인 거 다 알아. 너 나 좋아하잖아. 설아야, 너 후회해? 너 후회한다? 돌아봐, 제발.